성과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문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양과 처 주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쌀 한 섬은 깨끗이 씻어 고두밥을 짓는다. 2. 고두밥에 국 보리누룩 부순 것 수북하게 두 말, 여국 부순 것 평평하게 재어 한 말을 넣고 골고루 섞어 담는다. 3. 누룩이 사과 미술이 다 되면 쌀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 고두밥을 지어 차게 식힌 다음 덧술하여 담는다. 4. 위 3의 1차 덧술 누룩이 삭으면 다시 쌀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 고두밥을 짓고 차게 식혀서 2차 덧술하여 담아 삭힌다. 5. 위의 4의 2차 덧술이 익으면 쓴다. 그래서 술은 거르지 않는다. 6.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닦고 햇볕에 주글주글하게 말린다. 7. 술지개미에 소금을 넣고 섞어 위의 오이를 넣어 3일 동안 둔다. 여국주 속에 넣어두면 맛이 더욱 좋다. 이렇게 해서.